오랜만에 같이 겟레디미 촬영을 해봅시다. 자, 먼저 더마토리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 요즘에 이 더마토리 레티날 라인이 좋다고들 많이 해가지고 한번 꺼내봤어요. 여러분, 겟레디미 진짜 오랜만이죠?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겟레디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아래층에 공사를 해가지고 오늘은 묵혀뒀던 그런 근황 토크 같은 걸 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오늘부터 조금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일드랩 블루센틀라 더마 리페어 크림 요거 얹어줄게요. 뭔가 꾸덕한 앰플을 바르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 로션 정도 살짝 발라주고서 메이크업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저희 학원, 미술학원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걸 최근에 유입 신 신규 카롱이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업이 따로 있답니다. 최근에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신규 카롱이 분들께서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연고를 또 발라줘야 돼요. 마일드랩 연고를 발라줄 건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울긋불긋하죠. 요게 여드름이 또 났답니다. PMS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참 쌓인 얘기가 많네요. 코로나에도 걸렸어요. 두 번째 코로나에. 그래서 뭐 몸에 열도 오르고 하면서 여드름이 같이 나와서 그 후 처치를 하느라 마일드랩 연고를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곤해서 그랬던 건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지금 여기 사라졌는데 중지에도 있었거든요. 손가락에 이런 물집 같은 게 잡히고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그냥 같이 마일드랩 연고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데카솔 후시딘 그런 느낌으로 저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렇게 마일드랩 연고를 발라주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11월 중순에 마일드랩 연고 마켓을 또 합니다. 가끔 영상에다가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언제 제 마켓을 하냐. 이번에 꼭 탑승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선크림은 헤라 썸메이트 에어리 썸밀크. 아무튼 제가 미술 입시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중예고에 입시가 있는 그 9월, 10월에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립니다.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집에 있는 시간에도 막 계속 자료를 찾고 하거든요. 시험 문제도 제가 내고 학원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은 그 8, 9, 10월 그 정도 기간에는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컴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느라 영상을 안 올리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올해는 제가 영상을 진짜 부지런히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죄스럽네요. 그리고 파데 바르기 전에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이제 서서히 가을, 겨울 환절기가 오고 건성인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엄청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이렇게 조금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좀 얇게.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이 영상을 찍지 못했던 시기 동안 구매했던 제품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데이지크 팔레트예요. 아,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이건 따끈따끈하게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는데요. 요 제가 산 컬러는 미디엄 커버 색상이고요.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데이지크에도 그냥 1호 조금 더 밝은 톤의 커버 팔레트가 있었고 더샘에서도 유명한 그 3 팟타입 컨실러가 있었잖아요. 그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발림성은 사실 데이지크보다 더샘이 더 좋았는데 더샘에는 컬러가 그 일반 컨실러색, 연어색, 그리고 붉은기 잡아주는 그린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 거예요. 거기에 사실 이 쉐딩 컬러까지만 있었으면 제가 그걸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이왕 사는 거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가 있는 이 데이지크 팔레트를 사보자 해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되게 크리미하지 않고 되게 단단한 느낌이더라고요. 여기는 이 코렉팅 컬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붉은기도 잡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1호기 때문에 커버 색상을 써도 되는데 그거 약간 인조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둡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 팔레트를 골랐고요. 붉은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려주고 그러니까 가볍게 위에 이렇게 올리니까 괜찮다. 여기 연어색 컨실러로 눈 밑에 살짝 들리세요. 제가 늘 아침마다 이렇게 구글 홈 미니감 저에게 브리핑을 해줍니다. 제가 워낙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아침 10시에 오늘의 날씨를 브리핑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집이죠. 이 어두운 컬러로는 코를 살짝 조각을 해놓고, 그리고 파데는 제가 아직 뭐 하나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 마음에 드는 것들은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쿠션도 그렇고 늘 제가 잘 쓰던 땡이도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땡이도 원래 제가 잘 쓰던 건 P01 컬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살짝 밝아요. 그래서 LA 갈 때 면세에서 P02를 샀는데, 아니 이건 저한테 또 어두운 거예요. 그냥 P01을 사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줄 때는 그냥 두 개를 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 파데라고 할 수 있을 거는 이 랑콤 땡이돌인데, 여기 컬러감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P01, 이게 P02.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핑크빛, 이게 조금 더 옐로우빛이 돌죠. 그래서 둘 다 저의 톤에 완전 딱 맞지가 않아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조금 더 촉촉해지라고 셀퓨전시 이 비비 섞어 발라줄게요. 비비인 이름답게 이렇게 살짝의 잿빛이 도는데, 요 세 컬러가 딱 섞여야 돼요. 얇게 발라줄게요. 제가 학원 출근할 때는 가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진짜 되게 대충하고 갔거든요. 쿠션은 정말 내킬 때 아니면 제품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만 바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보통은 토너 크림만 바르고 다녀요. 아, 그래서 제 입시 결과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자면, 사실 커뮤니티에 올리기는 했어요. 커뮤니티 글은 워낙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올해 선화예중을 4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3명이 합격을 했고요. 선화예고는 3명이 지원을 해서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중예고 합쳐가지고 3명이었던 거로 따지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원래 목표는 올해도 전원 합격을 꿈꿨지만 아쉽게도 전원 합격은 시키지를 못하였습니다. 뭐 그냥 저 혼자만의 프로젝트여도 마음대로 안 될 판에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거나 접할 일이 많은 직종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쉽지 않다. 방금 진짜 꼰대 같았다. 디어델레 이런 꽃분홍 색깔의 리퀴드 블러쉬를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이렇게 진하게 하면 살짝 형광빛이 돌거든요. 이렇게 퍼프에다가 묻혀서 톡톡톡톡 살짝만 올려주면 되게 예쁘게 물들어요. 이거를 볼에다가 콕콕콕 발라보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손등에다가 덜어놓고 퍼프에 골고루 묻혀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퀴 파우더 가볍게 얹어줄게요. 원래는 입시가 끝나자마자 열심히 막 촬영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푹 올려야지 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진짜 제가 편집은 쉬었어도 그런 계획은 다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예고반 애들 마지막 시험 들어가는 날 제가 완전 뻗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정말 제가 한 달 안에 만난 사람은 학원 사람들 말고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시험장 딱 들여보내고 집에 와서 바로 뻗어버리고 다음날 링거 맞으러 가고 자가진단 키트에서 바로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올렸었던 코로나 브이로그 때처럼 그대로 목소리를 잃고 골골거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격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사실 이 입시라는 게 그 올해 입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 입시가 이어지는 거라서 입시 선생님들은 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여행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저의 시간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통째로 일주일을 그렇게 집에서 날려먹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라고 아팠나 싶습니다. 일단 회복을 하고서 열심히 LA 브이로그를 편집을 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LA 브이로그가 올라갔을까요? 그냥 갑자기 지금 메이크업 하면서 떠오른 건데, 또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찾아주시고 봐주시는 우리 카롱이들 이거 막 울컥해서 목이 메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 아무튼 저를 그렇게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우리 카롱이 분들에게
작게나마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벤트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 댓글에다가 그 사탕 이모티콘으로 할까요? 아니요, 초콜릿으로 하죠. 초콜릿. 초콜릿 이모티콘을 달아주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니, 뭐, 초콜릿만 달으셔도 돼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추첨을 해가지고 세 분께 제가 화장품 꾸러미들을 약간 이렇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든 이벤트긴 한데 그래도 지금 되게 꾸준히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눈에 익은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진짜 제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아직도 제가 컬러그램이 올리는 애교살 메이크업 7번 원피치 요거를 제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냥 뭘 쓰더라도 이게 제일 무난하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쯤에 구매를 했던 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썸머 코랄입니다. 요거 진짜 제가 쿨톤 컬러로 이렇게 나왔을 때 아니 이런 거 보통 웜톤 먼저 내지 않나? 웜톤 거 언제 나오지?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나게 달려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얘도 이렇게나 색상이 많은데 제일 짙은 컬러가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연해요. 이렇게 컬러를 많이 뽑았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하셨을까? 되게 많은 색상들이 잘 들어가 있는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팔레트?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쪽 밝은 컬러에 이 펄 없는 것들로 베이스 쓱 깔아주고 요즘 거의 그 토너크림만 바르고 생얼급으로 다녀서 그런지 제가 풀메를 해도 메이크업이 단계가 굉장히 줄었어요. 아, 단계가 줄은 건 아니고 굉장히 얇아졌어요. 표현 느낌이. 잘 쓰는 게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하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컬러가 있지만 저의 마음에 딱 맞는 컬러는 또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핑키쉬한 느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 잔여량으로 아래쪽에도 쓱 한 번씩 지나가지고 이렇게 섞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 가까이에 쇽. 근데 이게 조합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데이지크 이렇게 18개 조그맣게 내는 거 이거 컬러 조합을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원하는 느낌으로 옛날에 이니스프리에 마이섀도우 팔레트? 뭐 그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전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욕심 많은 사람한테 너무 딱인 팔레트야. 그리고 이게 가루 타입이 약간 펄이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발라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이렇게 덜어내서 손가락에 이렇게 밀착이 색깔이 된 다음 얹어주면 좀 가루 날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샤이닝 린넨 이걸로 애교살 그냥 쓱 할게요. 이렇게 애교살 하이라이터 펜슬로는 제일 편하긴 한 것 같아. 이렇게 뽀용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피 요거 아이라이너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밝은 트임 컬러 있죠. 이 삼각존 부분 이런 데 쓰기 좋은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밝은 쪽으로는 이 아래쪽에 쓱 한번 지나가지고 어두운 쪽으로는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굉장히 청초한 눈매가 되거든요. 요즘 아이라인으로는 이거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피. 딱 요즘 펜슬로 쓰기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컬러감도 원래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뽑아가지고 아 여기가 그거네 하고 막 뒤쪽으로 다시 뽑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색상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발림성도 좋고 얇아가지고 그리기도 좋고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템? 오늘은 좀 가볍게 청순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선생님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철저하게 미술학원에서는 1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좀 알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잘 쓰는 거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요거 올해 마스카라는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 너도 그거 해볼까? 연말 정산? 아, 연말 결산? 연말 결산템 모음집을 해볼까요? 제가 올해는 진짜 놀러 다니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잘 썼던 제품들을 소개해주기 좋을 것 같거든요. 브로우도 그냥 손에 가장 잘 집히는 걸로 슉슉 하고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드 타입보다는 무토 타입
브로우를 많이 썼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많이 써가지고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립도 딱 지금 따끈따끈하게 배송 온 제품을 써줄 거거든요. 깡나님이 타오르 립 최강자라고 해가지고 그 마켓 때 구매를 했어요.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 필로이랑 비미쉬를 구매를 했고요. 필로이가 이런 베이스 느낌, 비미쉬가 이렇게 조금 더 쨍한 이렇게 포인트 컬러 립입니다. 요렇게 두 개 그래서 섞어서 같이 발라주려고요. 요렇게 바로 지워도 착색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지속력이 괜찮다고는 하거든요. 글로우 립 치고는 나쁘지는 않다? 아직 이거를 바르고서 지속력 테스트 같이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해보고. 얘가 필로이. 컬러감이 너무 연한 건 또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엄청 유행했었던 게 이거 아워글래스잖아요. 저도 아워글래스 스릴 컬러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조금 더 쫀쫀하고 그리고 입술에 발랐을 때 플럼핑 효과가 나면서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걸 쓰고 싶었는데 새로운 거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광택은 진짜 예쁘다. 광택감은 좋은데 확실히 이 아워글래스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플럼핑 기능이 있으면서 더 통통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래도 이 가성비를 생각하면 얼마야. 이 안에다가 비미쉬 컬러 살짝. 살짝 발랐는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클리오 베벨립 펜슬 로지 핑크 얘도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립 라인을 따는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름 이 모양이 확실하게 생겨서 그런지 이 바깥쪽으로 그림을 라인을 그려주면은 아 얘가 오버립을 했구나가 좀 잘 보이는 느낌? 그래도 이 앞쪽에 광택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네? 글링트 하이라이터 살짝 찍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은 되었고 이제 옷을 입고서 머리를 후딱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크롭 셔츠? 그런 느낌이고요. 뒤에 이런 트임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셋업이에요. 지금 일단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자를 먹을 거예요. 아... 인가? AHH 요게 치즈 코팅이 되어 있는 과자인데 공복에 어디 나가야 되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하나씩 넣어주기에 괜찮습니다. 맛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미주신경성 실신이 오려고 했어가지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게 공복에 막 활동을 하는 거래요.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좀 그 미주신경성 실신의 위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가방 속 꼭 간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머리를 후딱 그냥 후리하게 하고 올게요. 자, 머리도 다 하고 왔고요. 아 이거 근데 뒤 노출이 약간 조금 걸리네. 최대한 아우터를 안 벗는 쪽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고민인 게 있거든요. 앞머리를 다시 낼지 말지가 또 고민이에요. 약간 성숙한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앞머리가 없는 게 너무 좋은데 그냥 뭔가 사진이나 이런 게 더 예쁘게 나오는 거는 앞머리가 있을 때인 것 같아가지고 카롱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뭔가 비미쉬 조금만 더 발라야겠다. 그리고 오늘 향수는 제가 좋아하는 이 메모 향수 메모의 인레라는 향이고요. 되게 깔끔한, 깨끗한, 하지만 고급진, 안 들어가 봤지만 백화점 VIP룸 같은 향이에요. 다 먹고 밖에서 편집을 하다가 들어오려고요. 집에 또 들어오면 바로 잘 것 같아서.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서 레인부츠를 신어줄 거여서 그 삭스는 좀 니삭스로 도넛 바이닐샵 제품을 착용을 했고요. 뒤에 꽃무늬에 작은 자수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근데 비가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날이 갰네요. 그래서 온다고 했으니까 우산도 챙기고 레인부츠도 신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켓컬리는 혜린은 해주시고요. 이렇게 입고서 나가도록 할게요. 헬스앤키스 가방이랑 자켓은 니어웨어코였나? 러피쉬 웨더웨어 레인부츠 베이지색 레인부츠를 신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